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피격 3D 영상이 이렇게 공개가 됐네요.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여러분들 대단하네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정면으로 트럼프 후보가 보고 연설을 했었게 되면은 총알이 이렇게 관통을 했을 겁니다. 뭐 거의 박살이 났겠죠.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시뮬레이션이 다 가능하니까. 자, 여러분 지금 동시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누르시고 그 다음에 방송을 같이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자료를 보기 위해서 살짝 여러분들 얼굴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예, 이 총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겁니다. 그 총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겁니다. 그 여기 여러분들 흰 붕대를 감은 거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겁니다. 살아가면서 행운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운은 피해야 되고 행운은 맞이해야 되는데 삶이라는 것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틀 후에 밀워키 위스콘신 밀워키의 공화당 전국 전당대회장을 여러분들 제가 미국 방송들이 이렇게 보도한 걸 쭉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되더구먼요. 야, 저분이 저렇게 자리에 앉아있는 거가 그러니까 밀워키 이름 전당대회장의 트럼프 후보의 표정이 많이 달랐어요. 과거하고 달리. 완전 생사를 넘은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제정신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생인 거지 않습니까? 앞일을 한치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총알이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간 겁니다. 참.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조금 더 돌렸기 때문에 이게 빗겨나간 겁니다. 뭐라고 이런 경우는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이 한 건으로 인해가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 이름 곳곳에서 지도자 한 사람의 생사가 역사를 바꾸지 않습니까? 역사를. 참 살아가는 것이 노력도 참 중요하지만 이 운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처럼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해야겠다. 생사관이 명확한 거죠. 자기 노력으로 다 여러분들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나라에 태어나야 되고 가급적이면 좋은 시대에 태어나야 되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얼마나 여러분들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전쟁터에서 사라진 거죠. 저는 언젠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독일계 미국인이 그렇게 여러분들 인터뷰하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독일계 미국인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192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으로 징집되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90대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삶에는 불가사의한 면도 많고 어찌해볼 수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찌해볼 수 없는 것. 여기 보시면은 이 X 트윗에 여러분들 공개가 된 건데 트럼프 후보의 귀를 맞힌 총알은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로 그의 얼굴을 비껴갔고 그가 찰나의 순간 고개를 돌리면서 얼굴을 겨눴던 총알이 아마 이 표적을 얼굴에 뒀던 모양입니다. 총알이 귀를 스친 장면을 분석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공개됐다. 총알은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볼 부근을 겨냥하고 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대로 총에 맞았다면 오른쪽 볼 부근을 지나 뒤통수 중앙 부근을 관통하는 게 궤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료를 보기에 고개를 살짝 틀었고 그 순간 총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 관자놀이 부근을 스치고 지나갔다.
만약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면 머리를 관통했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도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마 밀워키의 공화당 전국 전당대회 모습이 완전히 다른 분의 모습으로 저는 받아들였던 거죠. 어제 그 내용을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죽음과 살아있음이 미국 역사를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역사가 바뀐다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트럼프이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아마 미국이 참전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독실한 친내교도였고 선악관임이 맹악했기 때문에 해리 트루만의 이름들 지금 소위 그 대통령 기념사를 보더라도 그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선악이 맹악한 견해를 대조법을 가지고 이런 연설을 하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선과 악의 대조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도저히 미국이 2차 대기전쟁 끝나고 나서 전비도 많이 소모한 상태고 여러분 아시죠? 미국인들이 소득세를 더 내가지고 한국에 전비를 각출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모든 여러분 일반 시민들이 몇 년간 소득세를 더 냅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전비를 여러분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지.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트럼프 정부 시절에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랜다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위험이 얼마나 가까우니 충격적이고 소름이 돋습니다. 그가 멕시코 국경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려고 고개를 돌린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그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구했습니다.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계시겠지만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